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 짐승의 수라고 해서 666이 나오는데, 이것은 짐승의 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짐승의 뜻이라는 그 단어를 분리해서 읽으면은 이 비는 있다, 있다 이런 뜻이고, 이 에스트는 관계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관계된 사람. 그래서 이 거기에 있다, 관계된 사람의 그것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다. 지혜의 허락함이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뜻으로 이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총수를 세면 그 번호의 거기에 있다. 관계된 사람의 그것이다. 그것은 번호의 한 남자와 그 번호이다. 이 번호에 관계된 사람이 나오고, 이 번호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이것을 설명하면 이 뜻은 이것이 격암 그 남사고 예언서에도 이 뜻이 나오는데 격암 남사고 예언서 세사사에 나옵니다. 후에 니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에 66은 시파는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은 궁궁을 뜻하는 거죠. 나의 화살, 화살은 궁궁을 뜻합니다. 그 궁궁이 두개 겹쳐진 것이 이 육각 그별 모양인데 이별 모양 안에 육구가 있습니다. 66이 있습니다. 육각별의 다른 육각별의 다른 칼라는 인종. 이 육각별의 다른 칼라는 인종을 뜻합니다. 인종. 지구상에는 여러 인종이 있죠. 인종을 뜻하고 가운데 태극. 태극의 이 육구, 육구 66은 남녀 교합하는 뜻입니다. 육구가 남녀 교합하는 뜻이라 그러죠. 그리하여 이것은 사람의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개의 다른 색깔은 다른 인종을 뜻하고, 가운데 육구는, 육육은 교합하는 남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형은, 인종과 교합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모두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형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놓고선도 그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상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름에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 자기만 옳다고 고집한다면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백보다는 칼라가 아름다운 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가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것이다. 지혜의 허락함이 그분의 그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뜻으로 총수를 세면 그 번호의 거기에 있다. 관계된 사람의 그것이다. 그것은 번호의 한 남자와 그 번호이다. 이 여기서 666인데 여기서 육각별이 있죠. 이것은 사람 인종을 뜻한다 그랬죠. 그 6이 하나 들어가고,
안에 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녀 교합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육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기서 잘못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의 표현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붙여서 읽으면 안 됩니다. 짐승으로 붙여서 읽으면 안 되고 띄어서 관계된 사람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바로 아시고 이 짐승이라는 표현의 글자를 띄어서 비와 에스트르다가 읽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글풀이가 글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왜곡시켜 놓은 성경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왜곡시킨 그 성경의 글을 이제 바로잡아 드리니 이 뜻을 바르게 보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구원입니다. 이상입니다.